효자 효녀보다 좋은 상가 투자 이러면서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혹합니다. 제가 상가 주인이면은 네. 그렇게 공시 냈둘 바에는 조금 월세를 뭐 좀 깎아서 그렇죠. 세울 것 같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왜 근데도 안 차는 거예요? 요즘 이제 정부에서 워낙 그 부동산 규제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출이 뭐 이미 집이 있다고 하면 거의 안 나올 정도인데. 예. 상가는 어떤가요, 요즘에? 예. 상가는 네. 그래도 뭐 규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이렇게 얘기는 있지만은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네. 주택보다 낫습니다. 네. 대출이 아직까지 괜찮죠. 그 네, 일반적으로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어떤 처해진 상황이라든지, 네. 예, 그게 또 어떤 뭐 개인과 법인, 네. 또는 뭐 감정 가격이 높거나 네. 예, 낮는 거에 따라 뭐 천차만별이겠죠. 네. 어떤 데는 또 임대료를 또 얼마에 받느냐에 따라, 예, RTI라고 그럽니다. 네. 그런 거에 따라 또 그 대출을 나오는 한도가 달라지는데, 네. 그래도 통상적으로 뭐 상가라 그러면은 네. 60% 이상은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물건마다 이제 다 은행에서 심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때 네. 이제 뭐 임대료도 보고 뭐 상권도 보고 개인의 신용도 보고 예, 맞습니다. 보는데 예. 이제 통상적으로는 60%는 기대하고 가면 거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말씀. 네, 맞습니다. 뭐 심지어는 더 많이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네. 뭐 심지어는 이게 뭐 감정가가 낮아서 또 매매가보다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대출은 일단 주택보다는 좀 자유롭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대출을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하십니다. 예. 네. 그러니까 대출을 겁이 난다. 대출이 네. 무섭다. 네. 나는 외상이 싫다. 네. 카드 쓰는 거, 신용카드 쓰기도 무서운 분들은 네. 상가 대출, 상가 투자를 좀 멀리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약간의 네. 다른 투자와 비교했을 때 조금의 네. 어떤 대출에 대한 마음을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상가를 어떻게 투자해야 할 것이냐. 예. 상가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상가 투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예. 상가 투자를 뭐든지 그렇죠. 어떤 네. 투자든 안 해보면 사실 겁이 납니다. 그쵸, 두려움도 앞서고 예, 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쵸, 예. 예. 그리고 사실 일단 자본금이 얼마 네. 또 많지가 않다 보면은 네, 사실 극히 이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일단 투자. 그래서 뭐 여러 종류의 네. 예, 상가들을 있지만 일단 먼저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가에 대해서 잠깐 뭐 전체적인 네. 상가 종류를 한번 볼까요? 네, 네. 상가 종류입니다. 예. 자. 아파트 상가 네. 이렇게 단지 상가 오피스텔 네. 포함이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구분 상가 네. 예, 집합 상가라고 네. 합니다. 그리고 상가주택, 네. 통상가 꼬마빌딩, 네. 테마상가 네. 이렇게 이외에 뭐 많습니다. 네. 예, 지산도, 지식산업센터부터 네. 뭐 여러가지 상가들 종류가 많지만은 네. 제가 이렇게 빨간 적색으로 표시했던 거는 네. 매력이 있어요, 나름. 예, 상가주택, 통상가 뭐 돈이 없지 사실 네. 예, 뭐 어떻게 보면 안전합니다. 네. 큰 어떤 뭐 신도시의 어떤 상가주택이 아니라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 땅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네. 어떤 예, 집가 상승에 대한 안전한 어떤 투자 종목들이고요. 용어들을 하나씩 일단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파트 상가가 뭐고 구분 상가가 뭐고 그렇죠. 예, 뭐 간단하게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아파트 상가, 예, 말 그대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이죠. 아파트 네. 단지 내. 뭐 기본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이런 상가들은 좀 안전합니다. 하지만 업종들이 네. 이 아파트 세대수가 몇 세대냐에 따라 뭐 여러 업종들이 되겠죠. 네. 네. 내가 병의원을 하는데 심지어 이 아파트 주변의 단지 세대수가 500세대밖에 안 된다. 네. 힘들겠죠. 힘들죠. 예, 예. 네. 그래서 그 세대수 대비에 할 수 있는 업종들.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용실, 편의점, 뭐 세탁소 네. 이런 기본적인 업종들은 아파트 항상 이렇게 부동산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항상 이렇게 필수한 업종들이죠. 네. 네. 그 외에 사실 제일 많이 하는 부분들이 구분상가, 집합상가들이에요. 왜? 자본금이 딸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옆집 영희 어머님이 오십니다. 네, 오셔서 네. 그냥 얼마 투자를 해서 네. 뭐 내 돈 얼마를 내서 네. 이자 내고 매달 얼마 받아가는데 네. 좋지 않나. 네. 그 얘기처럼 들으면 좋아 보여요. 네. 또 그렇게 많이 또 투자를 하시고요. 네. 그러면은 뭐 우리는 광고도 있어요. 월 투자 3천만 원으로 매달 70만 원씩 꼬박꼬박. 네. 효자 효녀보다 좋은 상가 투자 이러면서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혹합니다. 네. 예. 그래서 구분 상가 중에서 사실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2층이나 이제 위에 고층으로 가게 되면은 또 대출도 잘 나와요. 집단 대출을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은 분양 받을 때 70% 80%까지 대출을 받고 내 투자금 이 금액으로 아 월세를 받아서 이자도 내고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 실제 구분 상가를 제일 많이 하세요. 구분 상가로 가면 어떤 상가를 떠올리면 좋을까요? 뭐 우리가 흔히 봤을 때 길 가다 봤을 때 이 상가가 뭐 여러 개의 주인이 있다. 집합 상가구나 이런 상가들이고요. 흔히 우리 어떤 상가 분양을 하면은 몇 호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구분 상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구분 상가들을 뭐 사실 피해도 또 제일 많이 보세요. 왜? 생각처럼 또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2년, 3년 공시를 가버리면 몸도 마음도 지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잠도 정말 안 옵니다. 이 공시를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좀 그렇죠. 그리고 이제 테마상가, 한 주제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용산동 전자상가, 전자에 관련된 테마를 위주로 다 되면 또 잘 되는데 또 테마상가가 간혹 경매에 잘 나옵니다.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지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게 가격이 아 뭐 진짜 뭐 감정가 대비 엄청 낮게 받더라도 내 혼자만이 잘한다고 이 상가 자체를 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테마 상가는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분들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상가 주택은 또 뒤에서 얘기할 거고요. 통상가 공화 빌딩 또한 아우 매력이 있죠. 정말 근데 물건이 없습니다. 기회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또 뒤에 시간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가 전체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를 투자할 때 정말 위험한 상가도 되게 많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상가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예, 포인트. 이 얘기를 아마 제대로 하면 한 시간 이상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그러면은 일단 이제 주택 시장과는 달리 아파트는 사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조금 저렴하게 뭐 오늘 당장에 넣으면 팔리는 게 아파트죠. 황금성이 정말 좋아요. 황금성이. 하지만 또 주택과는 달리 상가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어떤 상가 투자할 때 포인트는 내가 다시 팔 수 있을 때 잘 팔 수 있는 곳. 그만큼 인기가 좋은 거겠죠. 너무 규모가 크지도 않고, 그렇다 너무 또 작지도 않는 선에서 황금성이 좋을 만한 곳. 그리고 직접 내 상가를 걸어서 이동을 한번 해보세요. 직접. 눈으로만 차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상가를 이용하는데 내가 113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호실을 이용하는데 걸어서 직접 가보시라고요. 불편하지 않는가. 길 자체가 꺾이면 불편하다는 거죠. 얼마나 내 고객들이 임차인들이 영업하는데 편리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또 하시고요. 또한 걸어서 해봤으면 차로도 아 진입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면 이 건물에 갔을 때 주차가 얼마나 편리한지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요. 직접 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이 상가를 이용하겠다 하면 직접 몸으로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가의 장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습니다. 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잘 살 수 있는 곳이면은 투자의 어떤 실패 확률도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접 발품을 팔아야겠네요. 그렇죠. 가셔야죠. 무조건 가셔서. 또 어떤 분 이런 데 있어요. 부산에서 멀리 또 서울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또 상가는 또 순발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언제 가서 언제 계약을 하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가보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서울에 계신 지인한테 가보라고도 하세요. 꼭 눈으로 보시고 지도에서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발력도 필요하지만은 때론 눈으로 직접 현장 답사를 가셔야 돼요. 실제 등기 서류상에는 지하예요. 서류상에는 1층이에요. 지하라고 이렇게 봤는데 이 상가가 경사로가 있어서 또 1층이에요. 나는 1층이라고 또 받는 것이 현장에 가니까 2층으로 보여요. 실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그런 것도 눈으로 직접 지도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매를 살펴보니까 뭐 진짜 구분 상가 진짜 뭐 감정가의 50% 이하로 예, 나온 것도 예, 있고 하더라고요. 예. 경매로 상가를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예, 좋죠. 네. 꼭 상가 투자뿐만 아니라 네, 경매는 무조건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우리는 지금 사실 예전보다 경매 시장이 너무 경쟁이 치열합니다. 네. 그만큼 또 경매 공부를 하시는 분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물건 날짜를 받기가 경쟁률이 점점점 치열해지죠. 그쵸, 네. 하지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토지 상가 그래도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경매를 보다 보면 물건 분석을 하다 보면은 네, 실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만큼 공부가 빨리 될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경매와 친해져서 또 사실 경매에서 그 좀 소액으로 상가를 또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으로. 예. 여기서 말하는 소액은 네, 뭐 3천만 원 미만 정도 되겠죠. 3천만 원. 예. 그래서 또 적은 비용으로 또 잘 좋은 곳을 낙찰 받아서 네, 예, 아니면 사실 낙찰을 높게 받았거나 못 받았더라도 네, 또 매도를 잘 하면 되겠죠. 예. 경매에 있어서 정말 낙찰도 중요해요. 아, 내가 2위 차순위하고 아, 얼마 차이로 해서 낙찰 받았다 좋아할 게 아니라 네, 정말 낙찰을 받았으면 그 다음 매도 계획 아니면 보유를 했으면 그 다음 과정들을 결과물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물론 뭐 좋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그 많은 공부와 어떤 과정들을 잘 해서 좋은 수익과 꼭 연결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예. 경매를 낙찰 받으면 좀 대출에서 나오나요? 아, 예. 아, 그래서 좋은 대표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네. 경매가 저희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네, 이제 낙찰 가율이 한 50% 상가 구분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전후가 네, 많아요. 네. 그러면 감정가가 대부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잘 나오겠죠. 네. 감정가가 많이 낮아버리면 아무리 낙찰 금액이 높다 하더라도 낮은 금액으로 기준을 잡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네, 감정가는 2억이에요. 네. 근데 낙찰은 1억으로 받습니다. 네. 근데 감정가 기준으로 그 대출 나오다 보니까 네, 실제 대출이 80% 90%까지 나와요. 네. 그러면 1억을 내가 낙찰 받는 데 있어서 돈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뭐 1000만 원, 2000만 원도 가능하겠네요. 아, 그럼요. 네. 거기다가 또 나중에 임차인 그 또 보증까지 받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뭐 갭도 많이 줄일 수도 있고 내 자본금도 없죠. 네. 아,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시세가 거기가 월세를 70만 원 받는 곳이에요. 네. 하지만 제가 낙찰을 저렴하게 받았잖아요. 네. 마음을 비우세요. 그러면 한 60만 원, 50만 원 내놓으면 되잖아요. 좀 저렴하게. 저렴하게 샀으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아, 이 정도의, 뭐, 그 대출 이자도 주고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 어떤 분위기가 괜찮을 때 매도 전략을 세워보면은, 네, 괜찮은 거죠. 그래서 경매에 잘 접근하면 괜찮아요. 그런 또 옥석 가리는 것도 네, 중요하지만, 네, 경매 공부 반드시 하세요. 네. 네. 상가는 그, 매매할 때, 예, 예,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아, 예, 뭐, 일단 이게 개인이니 법인이니도 네, 중요하고요. 네. 예, 보유기간도 중요하고, 네, 예, 뭐,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은, 네, 예, 보통 뭐 2년 정도, 네, 일반 가세 정도 네, 보시고, 예, 뭐, 우리 뭐, 양도세 있지 않습니까? 네. 흔히, 예, 한 50% 정도,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근데 또 양도세, 또 줄이는 법도 있습니다. 아, 사실은 근데 이런 정도 얘기는 네, 사실 네, 앞으로 또 우리 네, 낙찰 받고 다시 듣는 걸로 예, 네, 아닙니다. 우리 또 성장 일기를 또 많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네, 구독자님들께 꼭 한번 제가 또 다음 편에 네, 나와서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이제 그 아예 신축 상가를 접근하시는 많더라고요. 네네. 뭐 신도시의 상가들도 있고 아니면 뭐 주상복합의 말씀하신 구분 상가들 예, 예, 이런 맞습니다.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 좀 신축 상가를 분양받는 건 어떤가요? 신축 상가를 분양받는 게 네, 신축 상가가 나쁘다고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네네. 예. 하지만 좋은 입지에 좋은 곳은 괜찮습니다. 네. 예. 근데 워낙 너무 우리가 분양 상가를 많이 받고 네, 생각보다 그 분양 회사에서 네, 아, 저도 분양 회사를 나쁘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네, 대부분의 어떤 상가에 관련된 최고의 어떤 얘기 중에 하나가 신도시 분양 상가 조심 이런 얘기를 네, 굉장히 많이 해요. 네, 많이 사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뭐
분양회사에서 설명하고 얘기하는 거를 그냥 너무 큰 기대를 가지 말고 그분들이 뭐 어떤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네. 그분들의 설명을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이 정도 금액의 분양을 받았으면은 이분들이 300만 원 월세를 예상하시면 저는 제 기준으로 한 80% 정도 잡으세요. 예, 네, 그럼 300이 아닌 한 24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요렇게 접근하고 좋은 입지, 이분들이 설명하는 입지를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과 잘 접목해서 네. 잘 받으시면은 반드시 분양 상가에도 피도 붙고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디를 어떤 자리를 받느냐가 차이가 네.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또 상담도 네. 그 상가를 분양을 받아서 공실이 길어지니까 그런 상담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딱 여기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무조건 어떤 전문가 상의 네. 아니면 조금 더 그 분양 상담사와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네. 아 그러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접근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요즘 유튜버들 보면 진짜 네. 뭐 신도시의 그 상가들을 비춰주는데 예, 예. 그게 공실인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상권에 들어서고 나서 계속 공실인 거죠. 한 그렇죠. 번도 이제 예 맞습니다. 그 공실이 왜 그렇게 많고 오래 가는 거예요? 예, 뭐 일단 네. 너무 많은 거죠 상가가. 예, 상가가 내가 설명을 드릴 때는 다르게 네. 막상 우리가 이렇게 막 수많은 어떤 네. 입주 아파트 세대수 대비 네. 이용할 수 있는 업종도 있지만은 네. 상가 개수도 너무 많고 실제 그 도시 자체에서 소비가 또 안 이루어지면은 네. 이 공실이 아니더라도 설마 임차인을 있더라도 네. 매출 발생이 예, 이게 뭐 적자가 나버리면 어떤 방법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런 신도시, 전국에 어디 신도시였는데, 네. 이 상권이 이제 뭐, 한 4년이 지났어요. 한 네. 바퀴 2년, 또 한 바퀴 4년째 흐르려면 네. 어느 정도 형성이 됩니다. 네. 안정기에 좀 접어들 수 있는 네. 그런 단계인데, 이제는 상권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뭐, 굉장히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죠. 네. 그런 업종의 임대란 연습을 하기 못 했어요. 네. 그 말은, 입지, 아니면 네. 이쪽 상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유명한 프랜차이즈의 어떤, 네. 반드시 그렇게 어떤 특별한 건 아니면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특정 브랜드를 딱 얘기는 못하지만 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 이 동네가 아직까지 상권 형성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구나. 나는 5년을 예상했는데 사실 10년 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아, 공실이 이렇게 많은데 또 공실이 다 많다고 너무 또 겁부터 먹지 마시고요. 네. 그 공실 많은 쪽에서도 되는 곳은 됩니다. 네. 하지만 이왕이면은 내 상가, 내가 그 옥상을 가릴 줄 아는 어떤 눈을 키워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쪽을 이제 뭐 공실 많은, 특히 신도시나 뭐 이런 분양 상가에서 조금 더 신중을 공부도 좀 하면서, 네. 예, 또 좀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 잘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그럼 제가 상가 주인이면은, 네. 그 공실 내둘 바에는 조금 월세를 뭐 좀 깎아서 그렇죠. 쓸 것 같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왜 근데도 안 차는 거예요? 예, 그게 참 네. 쉽지가 않아요. 저희들이 또 임차인 입장에서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네. 대표님 말씀처럼 네. 뭐 2년씩 이렇게 비워둔 거면 예, 네. 이게 뭐 시세가 예를 들어 200이면은 네. 100이라도 놓으면 네. 될 건데 이런 네. 생각을 또 많이 해요. 또 네. 그렇게 하지만 사실 또 상가 투자를 네. 조금 이렇게 연끌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조금 또 여유가 있는 분들도 또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수익률과 매매 가격이 어떤 네.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네. 사실은 또 그렇게 세를 저렴하게 또 놓을 수도 네. 없어요. 네. 네. 나중에 내가 뭐 매매를 하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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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내가 분양 받은 금액이 있는데 네. 네. 심지어는 내가 나가는 대출 이자가 120인데 그쵸. 100만 원 세는 받을 수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과 또 네. 내가 상가 주인으로서 생각하는 네. 부분들이 있어서 네, 대표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네, 네. 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요 시기만 넘기면 안 되겠다는 네. 마음으로 이제 좀 저렴하게 주는데 네. 그럴 땐 또 주의점이 있죠. 네. 요즘은 상가 또 임대차 보호법이 10년이니까 네, 그런 것도 또 잘 네, 좀 상의를 하셔서 네. 네, 정확한 어떤 특약이라든지 이런 거 잘 네. 체크하셔서 세를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